안녕하세요. 모두놀이입니다. 오늘은 금파로 불리우던 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팥값이 너무 올라 집에서 팥테크를 할 정도였다고 하더군요. 저희 집은 농사를 짓는 집으로 솔직히 팥값 걱정 없이 마음껏 많이 먹었었습니다. 농사가 힘들어도 이럴 땐 좋네요. 파는 대파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파의 흰 부분과 초록잎 부분을 나눠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. 먼저 흰 부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참고로 대파의 흰 부분은 구워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. 고기가 생각나네요. 오늘도 잎채로 만들 겁니다. 잎채로 만들 때 제일 중요한 첫 작업, 뼈대 만들기 아시죠? 파의 뼈대를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저는 뼈대를 만들 때 뼈대의 중심은 도안처럼 한 면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의 한 면은 반만 만들어 붙이면서 뼈대를 만들고 있습니다. 번거롭지만 저는 이렇게 만드는 게 제일 튼튼하고 입체 모형이 잘 나온다 생각합니다. 꼭 저처럼 안 하셔도 됩니다. 여러분만의 방법을 찾아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세요. 3D펜 작업에는 정답이 없습니다. 여러분의 창의력으로 만드는 거니까요. 이렇게 대파의 흰 줄기 부분의 뼈대가 만들어졌습니다. 다음 작업 아시죠? 한 면을 중심으로 뼈대들을 붙이겠습니다. 이렇게 다 붙이고 나면 또 아시죠? 겉면을 채워주는 거. 그럼 채우겠습니다. 이렇게 대파의 흰 줄기 부분을 만들었습니다. 그럼 파의 윗부분 만들겠습니다. 도안으로는 대략 5개의 잎이 있지만 전 3개인만 만들 거예요. 귀찮아서가 아닙니다. 절대, never. 그럼 초록초록한 초록잎. 역시 뼈대를 만들고 겉면을 채우면 짠! 파의 초록잎이 만들어졌습니다. 그럼 흰 줄기 부분을 붙여주겠습니다. 뿅! 연결 부분을 자연스럽게 초록색으로 하겠습니다. 생각보다 대파가 귀엽네요. 진짜처럼 보이게 팥뿌리도 만들어주겠습니다. 파 부분의 뿌리 부분도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 살짝 베이지색으로 칠하고 뿌리 부분은 따로 만들어 붙이겠습니다. 붙이고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은파, 금파, 대파 완성! 계란탕, 파송송! 라면도 먹고 싶다. 그럼 전 다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